언니를 보니까 내가 왜 고민거리를 만들어서 사서 하냐 이 말이 먼저 나와. 어? 뭐 언니가 지금 아홉수라고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언니는 늘 뭐가 만족이 안 돼. 대답을 해주세요. 언니 고개 끄덕끄덕하면 네. 안 되고 말을 해주셔야 돼. 어. 네. 뭘 해도 만족이 안 돼. 맞아요. 뭘 해도 못마땅해.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순간에 좋지 나머지는 또 금방 질려. 기복이 너무 세. 왜 그런 거야 도대체? 어? 그리고 언니가 네 그랬지. 언니는 31 아니야. 누구랑 많이 싸웠어? 신랑하고? 어. 그래서 37부터 언니 이혼했지? 그쵸? 네. 지금 37부터 그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. 맞아요. 응. 네.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게 얘기해야 되냐? 이게 이상해. 뭐라 그래야 되지? 둘이 싸우기는 싸웠어. 근데 엄청 되돌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싸워서 이혼을 했다라기보다 서로가 서로 자존심 싸움에 자존심 때문에 도장 꽝 찍은 걸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걸 잘못 선택을 했나 라고 하겠지만 또 되돌아가기는 또 싫어. 맞아요. 어. 싫고 언니가 지금 눈이 한 곳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성적으로도 뭔가 한 여러 사람이 있어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한두 명 정도는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이 괜찮을까 이제 그거는 보고는 있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말이 왜냐면 남편이랑 어쨌든 그럼 37, 38, 39 그 상간에 이별수가 있으면서 언니가 또다시 내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 언니 마음속의 욕구를 채워보리라 여러 사람을 둘러보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 만나야지만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자꾸 한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. 그래요? 뭔가 이쪽도 좀 간을 봤다가 저쪽도 간을 봤다가 이 사람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라고 해. 만난 사람 있으면 나이 좀 알려줘봐. 48? 48. 또 지금 또 한 명이 아니라 그러잖아. 47? 47이야? 없어요, 그 이제 없어? 네. 그, 이 나머지 이해는 또다시 언니가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. 아, 그래요? 어. 그니까 이 둘 중도 아니면 난 또다시 누굴 만나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는데 이 둘 중에 언니가 돌아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뭐야? 아, 가정이 있어서 그러나? 아, 이 네. 누구야? 그러면? 밑에 이분? 네. 만난 지는 좀 됐어요? 아니,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. 그쵸? 네. 왜냐면 큰 정은 없거든? 큰 정이 없고 그냥 만나는 것도 그냥 조금 말이 맞고 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는 보이나 나는 아직까지 큰 정을 쌓을 만큼의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은 언니랑 연이 될 수가 없대요. 언니도 알고 있잖아? 그런 거 같아요. 그냥 재미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언니가 그냥 왜 우리 이런 말 있지? 남의 떡이 좀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. 그렇듯이 순간 언니도 그냥 좋았긴 좋았으나 내가 뒷감당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남자의 딱 그거는 또 아니고 그냥 딱 거기까지 둘 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그냥 더 깊어지기 전에 내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 48자여도 솔직히 크게 난 그런 정이 난 안 느껴져. 그리고 언니는 희한한 게 내가 남자를 만나면 어? 남자들이 보통 언니 나이 또래는 그렇잖아. 우리 나이 또래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좀 능력이 있어서 남자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게 좀 뭐 밥값이라도 낸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우리 어디 가서 뭐 하자 저기 가서 뭐 하자 이런 거보다는 언니가 왜 먼저 그래? 그 성격인가? 그것도요? 어, 그리고 오히려 얻어먹질 못하고 언니가 더 사주는 격이야. 다 고개 끄덕끄덕이야. 그런가?
다 아니 맞으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.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 또한 문제는 있었다 치지만 그렇게 서로 좀 터놓고 말을 뭔가를 하다 보면은 또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홧김에 그냥 자존심 싸움에 도장 찍는 걸로 보이고 이 두 분한테도 난 큰 정이 안 느껴져. 아 그래요? 둘 다 인연자가 나는 아니라고 보여줘 언니. 그래서 언니가 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. 한 명은 내쳐야 되겠는데 둘 다는 너무 힘들고 한 명은 내쳐야겠는데 둘 중에 똑같으니까 비둥비둥하니까 어? 네. 비둥비둥하니까 누굴 내치 그리고 또 다 없애버리면 내가 너무 외롭고. 그러니까요. 근데 언니 올해만 좀 잘 넘기세요. 내가 봤을 땐 이 둘 남자가 다 언니한테 큰 도움이 되거나 큰 사랑을 줄 수가 없고요. 내년에 1, 2월 달쯤 되면은 언니가 일하는 쪽으로다가 사람들 좀 뭐를 많이 만나나 봐. 자꾸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도 보이고 언니가 어디를 막 자꾸 무슨 서류 같은 거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. 움직이는 일을 하시나 봐. 그러면 뭐 영업이 됐고 뭔가를 뭐 이런 걸 하시겠지? 네. 맞아? 네네. 그러니까 어떤 계통이야 그게? 저는 이제 보험 쪽, 영업 쪽. 아 그렇게 그러다가 사람을 많이 만나기는 하죠. 그치. 그러다가 소개로 해서 인연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 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만나다가 적당히 헤어지시면 되실 거래 이 두 분은. 아 그래요? 응. 알겠습니다. 그냥 알겠습니다요? 아 좀 뭔가가 속 시원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답답했던 그런. 아, 이 두 분한테 네, 확신이 네. 없으니까. 네네. 네. 만나도, 네. 만나도 이게 아닌 것 같고, 저 사람 만나도 이게 네. 아닌 것 같고. 얘기하다 보면 알고, 이제, 아. 그치. 인연이 아니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. 근데도 이제. 근데 언니 외로운 마음에 이 둘을 못 놓는 거야. 내가 지금 이 둘이라도 없으면.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거든. 정쳐서 한 말리 해야 되거든. 그리고 언니가 이 남편도 조금 성격이 좀 전 남편을 말을 하는 거야. 성격이 조금 무뚝뚝한 면도 있어. 말을 좀 예쁘게 잘 못하고 툭툭 내뱉는다라고 해야 되죠. 근데 언니도 그래. 둘 다 그 똑같은 성향들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남편이 조금 다정다감하고 뭔가 이게 조금 애교가 있고 라고 했으면 언니 무뚝뚝한 성격을 좀 이렇게 덮어서 그 외로움증 있지 그거를 좀 이렇게 아 사랑으로 나 사랑받고 있구나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이거를 자꾸 느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남편한테 자꾸 이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이 무슨 행동만 하면 얄미워 보이고 짜증나 보이고 정이 안 채워지니까 지금 날에 와서는 언니가 이혼까지 하게 되고 정차서 산말리 한 걸로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정차서 산말리 그만해. 응? 그리고 언니도 사주가 되게 강하다. 여자 하진 못해요. 아 그래요?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조금 그런 좋아하는 티를 내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언니가 애교 있고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성격은 또 못돼. 한편으로는 조금 각져 있는 면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융화시키지 않으시면 누구를 만나도 언니 이 정 못 채워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언니도 마음의 벽을 조금은 허물듯이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그 틀 안에서 살짝은 나와서 일탈하니 일탈 있지. 네네. 언니 스스로 애교 부리더라도 속으로 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야. 그치? 맞아, 그럴 수도 있고 맞아. 그렇다는 적도 많은 것 같아. 하면서도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성격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이상해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그 틀을 깨라는 거야. 자꾸 언니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다가 사람들 대하니까 언니가 각져 보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했어도 언니가 벽 두고 이러다 보니까 누굴 만나도 정이 안 채워지고 누구를 만나도 못 믿겠고 신뢰가 안 가고 하는 거야. 왜 언니부터가 사람들한테 신뢰 가게끔 행동을 안 하거든. 보여지는 모습만 우선으로 생각을 했지 내 진솔된 마음을 먼저 보여주는 거를 창피했거든. 뭔가 내가 막 홀가닥 벗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거든.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.
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조금 고쳐져야 되고요. 언니가 어쨌든 뭐 이미 이혼한 걸 어쩌겠어. 어? 그래도 애기들 있죠? 애기들. 네. 네. 몇 명이야? 아들, 딸 둘이요. 둘? 네. 하나 더 낳지 그랬어. 그니까 후회는 했어요. 그치? 네, 언니한테는 셋이 보여. 그 하나만 더 낳더라면 언니가 요거를 조금 융화시키고 내 사주를 땜하고 갔을 텐데 그거가 조금 아쉽다. 아 그래요? 응, 그거가 조금 아쉽다. 근데 서로가 진짜 웃긴다. 서로 자존심에 서로 어느 정도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? 언니도 있어. 네, 없다 맞아요. 말하지 마. 네. 내 남편도 나요. 있다? 아. 근데 자존심에 못해 말을. 누가 먼저 얘기하면은 같이 합칠 수는 있어요? 만약에 나는 그게 보여.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진짜 진솔된 마음을 차라리 보여주면 아이들로라도 인연줄이 또 이어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더 이상 막 헤매고 다니진 않을 것 같아. 벌면 뭐하나. 남자 많은데 돈 다 쓰는데 언니야. 아 그래요? 그럼 안 되잖아. 네. 차라리 애 아빠면 상관이 없는데. 그냥 잘 판단을 해봐요. 진짜 뭐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. 남편은 몇 살이셨어? 저랑 동갑인데 이제 생년월일 따지면은 저보다 한 살 어리죠. 38. 아 38. 84 현재. 근데 이 사람도 마음은 여려. 근데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좀 그런 마음이 있어. 그래서 외면적으로 되게 강하게 더 했던 건데 서로가 똑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똑같은 데서 딱 터져버린 거야. 네, 친구이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 이런 게 별로 있고 해서 좋을 때는 좋은데 한 번 이렇게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잖아. 자존심 때문에 도장 찍었네. 네네. 신랑이 좀 그랬어요. 그래, 그 이혼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싸우는 걸로 땜하고 언니네 마흔줄부터는 괜찮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빨리 잡아버린 것도 서로가 후회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니. 그래도 애기들 때문에 왕래를 하면 그걸 좀 어느 정도는 티를 내줬으면 좋겠어. 차라리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래서 상처받지 아, 말고 돈 쓰지 말고. 나는 언니네가 잘하면 합쳐질 것 같아. 아 그래요? 서로가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. 난 그렇게 보여요. 네. 끝? 네네.